유럽 모 브랜드의 신차가 공개됐고 독특한 디자인과 실내 공간, 뛰어난 가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기차까지 한 번에 등장했는데 대체 어떤 차량인지 가격과 출시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시트로엥은 1919년 안드레 시트로엥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의 브랜드입니다. 최초로 AS,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도입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1955년엔 상징적인 모델 DS를 출시했으며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뽑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차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스텔란티스 그룹에 속해 있으며 준 프리미엄 포지션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최근엔 새로운 엠블럼을 발표했는데 자사 최초의 로고를 거의 그대로 재해석한 모습입니다. 갈매기라는 뜻의 더블 쉐브런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어째 중국의 버스 제조사 골든 드래곤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오늘 소개드릴 C4X는 이 시트로엥의 최신 SUV인데 과연 어떤 차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600mm, 휠베이스 2670mm의 준중형 크로스오버이며 르노 XM3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전체적으로 SF영화 같은 미래적인 맛이 가득한데요. 최신 트렌드인 분리형 헤드램프가 탑재됐으나 DRL을 두 갈래로 쪼개어 시트로엥만의 독특한 눈매가 됐습니다. 진짜 헤드램프는 하단에 배치돼 마치 에어덕트 같은 맛을 주네요. 더블 쉐브런 엠블럼은 크롬 가니쉬와 자연스레 이어져 있는데 차후 페이스리프트에선 컨셉트카에서 보여준 신형 엠블럼으로 변하게 될까요? 범퍼부는 볼륨감이 굉장히 살아 뭔가 범퍼카 같은 맛도 보여줍니다. 독특한 측면부는 C4X의 상징과도 같은데요. 르노코리아 XM3와 토요타 신형 크라운이 생각나는 SUV와 세단을 합친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죠. 차체 하단엔 검은 클래딩이 붙어 SUV와 오프로더의 맛을 내지만 일반 해치백형 C4에서 오버행을 26cm나 늘려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부가 확장된 게 특징입니다. 루프라인이 마치 3박스 정통 세단 같죠? 뭔가 스타워즈의 스톰트루퍼 같은 맛입니다. 휠은 최대 18인치까지 지원합니다. 후면부는 꽤 깔끔한 편이며 두 갈래로 나뉘어진 테일램프 그래픽이 전면부 DRL과 통일감을 주네요. 중앙엔 검은 엠블럼과 시트로엥 레터링이 붙었으며 범퍼 하단 검은 클래딩과 큼지막한 반사판,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인 척하는 조형까지 크로스오버의 맛이 드러나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고급감보다는 독특함이 느껴지는데요. 곡선보다는 직선을 쓴 날카로운 분위기이며 사각 혼커버의 스티어링 휠과 드라이브 플러스 HUD 그리고 10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제공됩니다. OTA가 지원되고 푸조와 공유하는 듯한 자그마한 기어 노브가 눈에 띄네요. 확장된 뒷좌석의 공간 역시 여유로운 편이라 패밀리카로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510리터이며 이는 르노 XM3와 비슷한 수준이네요. 세 번째, 새로운 제원입니다. PSA 퓨어테크 1.2L 3기통 터보 엔진이 탑재되며 최대 131마력, 23.5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가 전륜을 돌리죠. 디젤의 경우 1.5L로 최대 131마력, 30.6kgm의 토크를 뽑아줍니다. 전기차 버전 EC4X에선 136마력을 발휘하며 50kWh의 배터리 팩이 탑재됩니다. WLTP 기준 360km를 달리고 국내 인증에선 200km 중후반대가 예상되네요. 이 정도면 도심 생활에 최적화됐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시트로엥 프로그레시브 유압 쿠션 서스펜션을 제공,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한 각종 ADAS 기능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차량은 올 가을 유럽에 출시되나 국내 출시는 미정입니다. 한불 모터스를 대체한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시트로엥의 부활을 꿈꾼다면 국내 첫 타자로 이 친구가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차량가는 유럽에서 약 3,400만원에서 시작하며 전기차 버전은 약 5,1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이 정도 가성비라면 국내 등장 시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C4X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